Hey guys, Loco here with Someday from 100 Thieves. So someday, s I'm gonna do this interview in Korean so it's easier for both you and me. Okay. Uh, 찬우 선수, 이번에 0-3으로 네.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100 Thieves가 작년에 롤드컵도 갔고, 이번에 배준식 선수도 데려오고, 후이 선수도 데려와서 되게 업그레이드 됐다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0-3으로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Um, 저희가 일단 못해서 진건 맞고요. 그리고 <웃음> <웃음> 음, 상대방이 좀 저희가 초반에 좀 게임을 많이 쥐, 지고 시작해가지고 좀 게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기가 어, 왜 배준식 선수를 데려와서 빅토를 시키나 왜 다른 는 이즈리를 안 시켜주나 왜 차노 선수를 탱커하게 만드나 그런 소리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드래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래프트 자체에서는 뭐 코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의 의견도 반영해서 하는 건데 좀 대회에 가면 좀 연습때랑 좀 드래프트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꼬이는 면이 조금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뭐 찬호 선수는 개인적으로 나 탱커 하는 거 싫다 뭐 그런 면은 있나요? 저는 물론 딜러 시켜주면 좋죠 <웃음> <웃음> 더 재밌고 더 캐리 할수 있잖아요 음. 그래도 팀이 필으로 하다면 탱커를 그냥 하겠다 무조건 하죠. 어, 마인드 좋네요. <laughs> 그런데 이번에 미드 정글 주요가 되게 많은 비판을 받아 왔잖아요. 후위 특히 후위 선수 뭐 앞으로 뭐 친구여서 데려왔다. 그래도 뭐 후위 선수가 잘하는 면이 있고 데려왔고, 근데 내적으로도 잘하는 면이 있으니까 뭐 스크림에서 뭐 어느 정도 풀리니까 이런 이렇게 데려온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그 미드 정글 지금 비판받는 거에 공평하다 안 공평하다 그리고 찬우 선수의 개인적인 생각. 일단 뭐후이 선수 개인적으로는 그 게임을 좀 어떻게 플레이할 줄 알아서 좀 피드백도 좀 주도적으로 하고 게임 내적으로도 자신이 뭘 만들 수 있으면 좀샷 컬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게임 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못했기 때문에 뭐 누구 를 하나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차은우 선수 북미 온지꽤 오래됐죠. 디깅진 차스 일 년, 헌즈 디깅스 일 년, 어삼년 차네요. 이제 북미 완전 적응 잘 됐나요? 뭐 개인적으로는 적응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뭐 친구가 좀 쉬는 날에 만날 사람들 좀 많이 없어서 좀 심심하긴 해요. 아 그래, 네. <laughs> 저랑 래퍼드 선수, 아 어, 래퍼드 코치님이랑 자주 나가 나가는데 초대할게요, 초대할게요 다음번에. <laughs> 그럼 주로 북미에서 나 나가면은 뭐 하고 싶어요? 음 사실 제가 선수 생활 끝나면 언제 다시 미국 땅을 밟아 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경험들 많이 해 보고 싶어요. 뭐 놀러도 많이 가 보고 싶고. 아, 뭐 그럼 뭐 디즈니랜드 그런 거는 가 보셨나요? 봄에 오셔서. 어, 아니요. 디즈니랜드는 안가 봤고 가 보고 싶어요. 어, 아, 네. 아, 디즈니랜드를 안가 봤어요? LA에 인년나면서 그럼 뭐막 오프시즌 때도 오프시즌 때 그럼 뭐 하세요? 보통은 그냥 집에서 있거나 아니면 한국가서 놀았어요 아 <laughs> 그러면 은 디즈니랜드 말고 북미에서 꼭 해보고 싶은 거 음, 사실 해보고 싶었던 게뭐 할리우드 가기나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기 이런 거였었는데 거, 음. 거, 거기들은 한번 가봐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드디어 헌틀띵스가 골든갈디언스 상대로 1승을 챙겼거든요 근데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뭐 팀들 랭킹을 해보면은 네. 대부분 사람들이 헌줄 딥스를 뭐 2등 네. 아니면 3등 거기다 뒀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최하위권이잖아요. 헌 썸데이 선수는 이제 네. 여기서부터 바뀔 거다. 여기서부터 이제 플레이오프를 갈수 있다. 그런 자신 있으신가요? 사실 시즌 시작 전에는 저도 저희가 잘할 줄 알았는데 좀 시작을 좀 망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번에 TL이라는 산이 더 높아졌잖아요. 젠슨이랑 코어 장전 선수를 추가하면서 승산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후반기로 가고 플레이오프 쪽으로 가면은 충분히 TL 이번에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어, 뭐 지금 당장에는 부족하지만 저희의 포텐셜도 저는 높다고 생각하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능성이 보여요. 전 이번에 리커리시 선수가 되게 많이 좋은. 평을 받잖아요. 이번에 네. 롤드컵 가서도 날려다녔고 4강까지 갔고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리커시 선수가 1등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썸데이 선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음, 저는 당연히 일컬리스 선수가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탑 뭐 라이너에서 누가 1등이다 약간 이런 건 딱히 없고 그냥 잘하는 팀에 있는 탑 라이너가 <laughs> 잘하는 거죠. 뭐. 나도 신화인가면 내가 1등이다? <laughs> 그건 아니고 그냥 이기는 팀에 있으면 무조건 잘해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그래. 이번에 옛날에 뭐 한국 솔라이너들이 특히 탑라이너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뭐 마린 선수, 네. 뭐 옛날 생각하면 뭐 레퍼드 선수, 막론 선수, 최근에뭐스매 선수, 칸 선수, 서, 썸데이 선수는 한국 탑라이너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출나게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러면 <laughs> 어떻게 리커리스 선수 리커 선수랑 한국 리커 선수가 한국 선수들도 많이 이겨 왔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한국 선수들이 더 잘하는데 리커시 선수는 되게 루키고 북미에서 거의 북미에서밖에 게임을 못 해봤잖아요. 그냥 한국 탑 라이너들 평균적으로 잘한다는 거지 무조건 탑 라이너들이 미국 선수들을 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최상위권에서는 당연히 다른 나라 선수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제 준식 선수도 오면서 얘기한 게와 한국이랑 되게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다 한국이랑 속도의 차이도 있고 뭐 생각하는 것도 안 맞는 게 있다 썸데이 선수도 그런 부분 처음 봤을 때 느끼셨나요? 저는 피드백할 때 답답해한 적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좀저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좀 영어도 안 됐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준식 선수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으면 은 국민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말을 해야 알아요.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말을 해야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 요 이제 되게 걱정하시는 팬들도 많을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썬데이 선수의 뭐 되게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뭐 다시 MVP클래스 그런 모습을 네. 보고 싶을 텐데. 저희가 영승 3패로 시작해가지고 좀 실망한 팬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은 꼴찌까지는 안 가가지고 다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이기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you have a lot of English speaking fans that probably want to hear you say something in English. Could you tell them, um, yeah, something in English? <laughs> I know you guys are disappointed and. I think this is just beginning and we just won one game. So I hope you guys keep cheering for us. Thank you. <laughs> if you guys enjoyed the coverage, don't forget to subscribe. Thank you so much to Lowkey Community for making this interview happen. If you guys want to support them, the link is going to be down in the bio.